네, 오늘도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온도도 좋고, 생활하기에 적당한 온도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듣기도 좋고요. 가을에 단감이 나오죠? 네, 단감 살려면 단감을 사서 먹어야 되죠. 그래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 감 사서 드셔야 되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말씀 허락하셔서 오늘 4일차 말씀 시작됩니다. 끝까지 경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참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알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말씀 잘 듣는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6장 보시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은 유대인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는 말씀과 은혜를 가리킵니다.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용도에 맞는 유용한 유익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 하나님의 최종 심판 앞에서 불사람이 된다 하는 것은 이제 지옥 간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쉬운 것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에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성경 강연회를 허락하셨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이 얻고자 하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주인에게 복을 받겠죠? 그 땅이. 여기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즉,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부분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저주와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땅이 합당한 제사를 내야 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사자와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에 가는 게 유대인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 불사름은 이제 지옥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또 누구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올수 있게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언어와 문자로 성경이 번역이 돼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지금의 실정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회가 많죠. 도시를 보면 도시에 무덤은 없죠. 옛말에 십자가 탑이 무덤보다 많다 이제 그런 말도 있었는데 마을 동네마다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죠. 물론 교회 다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이런 기회를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잘 적용을 해서 영생에 대한 그런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다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고 끝까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모두가 영생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표를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봤고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제 에덴 동산, 노아의 홍수, 바벨탑. 어제 후반부에 이스라엘 역사에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학살 당하는 그런 장면들. 오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과 마지막 징조, 또 휴거라는 그런 사건, 또 시간이 되면 666 바코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시면은요, 어제도 찾아봤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에게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죠.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때는 천국 갈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못갈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겠고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황홀한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천성, 하늘나라에 가면 하늘의 성, 천성이 있는데요.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곳은 모든 것이 보석으로 돼 있어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영원한 불구덩이에요.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 중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책임은 각자 나에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몽골을 이제 후원했는데요. 몽골에 가면 헨티라는 그런 이제 지역의 교회를 이제 후원했는데, 이 헨티가 몽골 제국의 징기스칸의 이제 고향입니다. 이 징기스칸이 그 유럽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때 이제 징기스칸과 생사고락을 했던 9명의 공신이 있습니다. 이 공신을 타르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완성한 후에 이 9명의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합니다. 6가지 특권인데, 첫 번째는 언제든지 허락 없이 내 방에 들어와도 된다. 이거 첫 번째 특권이고요. 두 번째 특권은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두 번째 특권입니다. 세 번째 특권은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아홉 번까지 용서한다. 이것이 네 번째 특권이고요. 다섯 번째는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아홉 명 공신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특별히 여섯 번째 특권은 뭐냐면, 이러한 권리를 4대까지 가질 수 있다. 4대라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한 세대, 4세대인데, 한 세대를 이제 세상에서는 뭐 30년 잡기도 하고 40년 잡기도 합니다. 제네레이션이라 해서 30년 잡기도 하고 40년 잡기도 한데, 이제 4대다 하면 40년에서 160년이에요. 이러한 권리를 4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이 타르탄들에게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과 특권이겠죠. 4대 손자까지. 몽골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가는 특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그런 특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제가 살아보니 쉬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쉬운 모양이네요. 인생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확실한 소망과 또 영생에 대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참자, 참자, 참자. 하나님께 가면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해결될 것이다. 즐거움과 기쁨만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과 얻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법과 과정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줬지만 그들이 거부해서, 거절해서 많은 저주 왁사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갈수 있는데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열심히 해서 선행해서 봉사해서 천국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고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아, 이래서 내가 천국 갈수 있구나. 그 영수증은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사일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말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전해 보니까요, 인천 계양교회 우리 이제 새로 오신 분도 그렇고 형제자매들 말씀을 한 사람도 졸지 않고 잘 들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처음 오신, 특별히 처음 오신 분, 또 함께 하신 분들이 다 천국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표적은 표시입니다, 감계, 경고가 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저주를 받고 멸망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예언을 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권을 줬지만 저주와 학살을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말씀과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부모님이 자식들 모두가 다잘 되기를 소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각,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특혜,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많은 능력을 부여한다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AD 70년에 예수님을 죽인 후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그래서 약 1900년간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48년이면 지금 2024년이니까 76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언해 놓으셨어요. 예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입니다,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의 대가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형벌이 이제는 세상으로 넘어가요. 이방인들에게 그 형벌이 넘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방인들의 그 형벌이 넘어가요. 예레미야 30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를 흩었던 그 열방 많은 나라들은 진멸 달진자에 멸할멸자죠 다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는 멸망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공도는 뭐냐면 공정하게 너를 징책,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너를 구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예레미야서가 기록됐습니다. 2600년 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 흩었던 열방은, 이 열방은 진멸, 다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공정하게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에 대한 대가는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시키지 않겠다 하고 26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은 법칙과 질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자연의 법칙과 질서입니다.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 규정, 이 법칙과 질서가 하나님 앞에서 폐할진대, 이 폐할진대는 가정법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if죠, if. 만약에 이 법칙과 질서가 없어진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즉, 이 규정, 법칙과 질서는 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자연의 법칙과 질서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때가 되면 회복시킨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곳곳에 이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7절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하늘 끝을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땅의 기초를 사람이 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 즉 불순종과 죄를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즉 이스라엘을 때가 되면 회복시켜준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곳곳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제가 오래전에 처음 이제 목회지에서 어떤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반듯하게 잘 자랐어요. 똑똑하고 얼굴도 이쁘고 그런데 이제 엄마 밑에서 자라지 않고 엄마는 안 계시고 이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조금 성인이 돼서 알고 보니까 이모였어요, 이모. 엄마가 이제 성인이 됐습니다. 결혼하고 그것을 알았어요. 엄마가 이 딸을 낳고 다른 데로 이제 재혼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엄마 얼굴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모를
엄마로 알고 이제 키워왔어요. 이제 세월이 또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실은 이모가 아니고 또 고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님은 혼자가 아니고 쌍둥이였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래서 이제 어디 있는가, 이제 나중에 알아봤고, 얼굴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엄마가 재원에서 살기 때문에 안 만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엄마를 잊고 살 것인데, 엄마도 딸을 이렇게 놔두고 결혼한 그런 입장이 마음이 아팠겠죠. 이런 이제 엄마는 이제 극히 드물죠. 극히 드뭅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인이었지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내 성벽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잊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이스라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회복하겠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곳곳에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없던 나라가 생기게 돼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이 지금부터 여러 곳곳에 나라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다는 말씀이 여러 곳에 써졌어요. 특히 예스겔 36장은 땅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스겔 36장은 찾아보겠습니다. 예스겔 36장 보시죠. 예스겔 36장은 땅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고 37장은 민족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예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죠. 예스겔 36장 폈으니 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죠. 선민, 또 성스러운 민족, 성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저주 학살을 당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거리가 되고 백성의 비방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죠? 10절에 보시죠. 내가 또 사람을 너희의 많게 하려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로 성읍들에 거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되리라. 옥토가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제 빈 땅에 건축하고 옥토로 지금은 변했어요. 자, 화면에 보시죠. 예스겔 36장 34절인데,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 기경은 묵힌 땅을 일궈서 경작한다는 뜻이에요. 기경이 될지라, 경작할 것이라. 전에는 황무한 땅이 이제 경작을 할 것이다. 라고 26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이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옥토로 변했어요. 젖과 꿀어는 옥토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6장 35절에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이제는 무슨 동산이죠?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르니 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면서
땅도 황무하고 황폐해져 버렸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후에 이 땅을 에덴 동산 같이 개간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가보면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에스겔 36장 36절에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건축하며 심은 줄 알리라 그랬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뭐 하리라?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루리라.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41장에는 거기에 무슨 나무가 심겨질 것까지 다 2700년 전에 기록하셨는데 그대로 됐어요. 41장 18절, 내가 자산해. 자산은 민둥산입니다. 강을 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연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띤 나무와 화성유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나무와 소나무와 황향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이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셨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이 황무한 땅이 1900년간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지금은 옥토로 변했어요. 이사야 51장 3절에 보시면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 이스라엘을 이루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이루하여 그 광야로 무엇 같고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니.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회복돼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땅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인데요. 유태인을 알면 세계를 알수 있다. 자, 유태인을 알면 지금 세상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쭉 공부, 하시면, 아, 세상이 지금 어느 시점에 왔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계를 알수 있다. 유대인을 알면 시대가 보인다. 자, 이 화면은 뭐냐면,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인구, 수도, 언어, 국가번호, 화폐단위, 전압, 국가체제, 건국일. 건국일이 1948년 5월 14일이죠. 그리고 이제 뒤에 역사적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역사 그대로 이렇게 적혀졌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성서 시대가 있고, 족장 시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초대 왕,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BC 722년에 아시리아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멸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정복되고, 우리가 배운 내용 그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과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쭉 이제 역사가 흘러서 2차 대전 때, 여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의 유대인들에게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을 선포하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내용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똑같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정확히 알수 있을 겁니다. 저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하게 돼요. 벵구리온 수상에 의해서 이스라엘 건국 1948년 5월 14일이다. 조선일보 그 당시의 신문입니다. 성지 화평 노력 수포화 신유태국가 선포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스라엘 근대 역사 우리가 배운 내용이고요. 2차 대전은 1945년에 이제 끝이 났죠. 이쪽에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지금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 이후에 네 번의 큰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서 다 이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번의 중동 전쟁에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독립할 때 적은 땅에 이스라엘 나라였는데 전쟁할수록 더 많은 땅을 확보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평화 회담 후에 적당하게 지금의 땅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곳은 제가 갔던 이스라엘의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벵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하는 그런 사진이 이제 벽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은 당시에 독립선언할 때 그 유물들이 그때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곳인데 관리인이 없어서요. 제가 여기 망치 한번 두드려 봤어요. 독립선언할까? 여기 그 독립기념관의 그 모습 그대로 의자나 이런 마이크가 그때 그대로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선언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했고요. 이 땅이 이런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식물이 도대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한 이후로 이런 땅이 가운데 이런 땅으로 변한 거예요. 피와 눈물로 꽃피운 약속의 땅이다. 황무지 곳곳엔 성경의 숨결이 있다. 사막 농장엔 유대의 꿈이 연그렀다. 황무지 일고 적과 꿀의 땅으로 이런 땅으로 변한 거예요. 황무지가 광야가 이런 땅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같이 변했습니다. 자, 이런 땅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제 정착촌이고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오면 여기 정착하게끔 아파트를 줘요. 이제 정착촌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스라엘 땅과 이스라엘 앞 바다에서 석유와 가스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왔다. 이사야 60장 4절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곳은 왼쪽의 모습이 지금 오른쪽의 모습으로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지금 옥토로 이제 변했다라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가면 사해바다가 있어요.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쭉 내려서 사해바다가 있는데 죽을 사자 바다의 자예요. 미생물 외에는 물고기가 살지를 못해요. 농도가 진해서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있어요. 이 재산 가치를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세 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해 준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해바다 물에서 우라름까지 나온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영상 한번 보시죠. 사막의 상당 부분이 비옥하게 변하긴 했지만 광활한 사막은
때론 감당하기 힘든 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땅을 개간한 사람들의 엄청난 육체노동과 더불어 놀라운 관계 시스템이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죠. 멀리 떨어진 사막을 초록빛으로 바꿔놓았으니까요. 초기 개척자들의 노력과 키부츠라는 농업 공동체 방식으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이뤄낸 것이죠. 이곳이야말로 현대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아래 60주년을 알리는 표시가 보이는군요. 사람들은 이곳에 서기 전까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과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성서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제 두 번 갔다 왔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성지순례를 아마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정확히 알려면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면 참 좋겠는데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는지. 여하튼 하여튼 이스라엘 땅을 이제 가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에스겔 37장 보시죠. 네, 에스겔 37장보다는 이사야 43장 보시죠. 이사야 43장에 이제 전 세계로 110개국 이상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2700년 전에 동서남북에서 돌아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부터 보면은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 동쪽 나라입니다. 아시아입니다. 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 유럽입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북방은 소련이에요. 그래서 소련에 유대인들이 약 320만 명 살았는데 가려면 너희들 가려면 인두세 이게 사람 각각에게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이거 세금 다 내고 가라 라고 해서 못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방에 이르기를 그런데 놓으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소련의 유대인들이 오게 됐고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남방은 이제 아프리카죠. 특별히 그 이제 스바 여왕 때 이제 유대인들이 아프리카 가서 이제 스바 여왕 방문을 계기로 유대인들이 그쪽에서 이제 꽤 많이 살았습니다. 잡고 있었어요. 구려하지 말라.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84년, 1991년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에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내 아들들을 원방은 먼 나라입니다.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2700년 전의 말씀이.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 먼 나라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 기쁜 얼굴이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이 바다의 풍부는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인데 지금은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바다로 변모해 버렸어요. 핵 복구 물질이 있고 또 우라늄까지 캐내기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는데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앞바다 지중해에서 석유와 가스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왔다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신명기 4장 30절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1900년 동안 환난을 당했죠. 근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들을 정자에 따를 정자죠. 이제 듣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끝날 여기서 끝날이 있는데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이 끝날이 역사의 끝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명기서는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고요.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에서 거의 많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자료 한번 봐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세계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1948년 독립 이후에 유럽, 아프리카, 미국 및 오세아니아, 아시아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고요.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이 귀향하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인두세.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그때 이제 소련이 흉년이 들게 돼서 당시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이 소련에게 밀을 이제 무료로 공급을 해줘요. 대가는 유대인들을 보내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밀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예요. 흉장 노린 닉슨 압력 주요했다. 무역협정 믿기에 굴복했다. 시베리아 개발 투자 유치에서도 소련 양보가 불가피했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미국은 무역상 소련을 최특혜국으로 대우해주고 소련은 유대인들 이민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소련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소련 유대인의 인두세를 폐지했습니다.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을 허용했고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어요. 프랑스가 아무 상관없는 프랑스가 비행기편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고요. 소련 유대인 엑소더스 탈출이다는 뜻이고요. 모세 작전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라고 했죠. 1984년도에 모세 작전과 검은 유대인 현대판 출애굽기 검은 유대인 출이데오피아입니다. 현대판 엑소더스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 작전 유대인 탈 에티오피아 작전 그래서 오퍼레이션 솔로몬이죠. 그래서 보잉 747에 1087명이 타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1087명이 타는 것은 여기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기록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유태인 몰려든다.
1984년 모세 작전이고 솔로몬 작전은 1991년 검은 유태인들, 아프리카의 유태인들이 이 두 작전에 의해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이 하물칸에 검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제 말씀이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 병사 한 명과 팔레스타인 1027명과 맞바꿨어요.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씀 보시고요. 회복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 37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대응하라. 그래서 이 뼈들이 들러붙고 이제 살이 붙어서 큰 민족을 이뤄요.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스겔 37장 찾아보시죠. 에스겔 37장. 제가 종종 성경을 찾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종종 성경을 찾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을 줬자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이 이제 들러붙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뤘는데 극히 큰 군대인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에스겔 37장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2700년 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화면 보시죠. 이사야 60장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적은 나라였죠. 없어졌던 나라죠. 이 나라가 회복을 한 거예요. 강국이 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셨어요. 1948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 강대한 이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가장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잠깐 자료 보시죠. 이제 보시면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고 에덴 동산처럼 됐고요. 온 세계에 이산된 민족이 그 땅으로 모아들이고 온갖 저주와 환란받던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됐습니다. 멸망당했죠. 분산되고 학살당하고 황폐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강국이 됐고 옥토를 이루었습니다. 2% 유대인이 미국을 지었다 피었다 한다. 미국은 유태인이 지배한다. 의회, 은행, 매스컴, 좌우. 무기 얻으러 왔어도 근소리. 의회 승인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유태인이 미국을 경영한다. 세계를 움직이는 두뇌의 바탕, 유대인입니다. 미국 내 유대인의 힘. 총회장에서 대선, 대통령 선거 후보에 충성 서약 받는다. 슈퍼파워 미국의 유대인. 미국 거물들 유대인 잔치 총출동 APEC이라는 그런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1800만 유대인이 세계를 지었다 폈다 한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이다. 미국은 유대인이 지배하는 나라다. 미국 인구의 2% 힘은 최강이다. 미국 경제의 큰 손 3명이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의 행정부 유태인 손에 놀아난다. 다윗의 별, 즉 유태인이 세계를 지배한다. 세계 경제와 금융을 장악한 유태계 자본, 국부는 이들 수중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다. 미국 역대 최고 부자 록펠러가 유태인이에요. 이 록펠러 재단이 어느 정도 미국을 이제 좌지우지하냐면 여기 밑에 보면은요. 록펠러 가문이 여러 회사가 있죠. 그런데 200개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고 영향을 행사하는데 200개 이상의 기업이 생산하는 부는 미국 GNP의 50%를 차지한대요. 유대인들이 유대인인 록펠러 가문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록펠러예요. 은행왕 록펠러입니다. 빌 게이츠 재산이 120억 원이 아니라 120조 원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웬만한 국가 예산을 뺨치고 정체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곡물 무역에 유대인이 30%를 지배하고 있어요. 세계 금값 5인이 좌우한데 유대인입니다. 석유회사 일곱 자매, 일곱 회사가 유대인들이에요. 다이아몬드 유태인상이 88%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공황은 유태인의 세계 전략이다. 우리가 1997년도 IMF를 맞았죠? 유대인의 전략이었어요, 유대인.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던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장 먼저 유대인을 만나서 해결했습니다. IMF 총재가 이 대통령이 이제 사인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사실은 IMF 총재보다 높잖아요. 근데 총재가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어요. 너 이거 사인 안 하면 네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몸에 밴 주디즘, 유대즘입니다. 노벨상을 독식한다. 세계 속에 유대인들, 똑똑한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등소평도 유대인이다. 버테통도 유대인 출신이다. 홍콩이 최고 갑부도 유대인이다. 러시아도 유대인이 몸통이고 슬라브는 깃털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유대인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이스라엘 건국 50돌 2000년 고난 딛고 중동의 부국으로 그래서 유대인은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죠. 여기 봐보시죠. 유태인은 미국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국은 지난 세기 여러 민족이 만들어낸 최대의 발명품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탄생을 주도한 미국의 2% 바로 유태인이다.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 권력과 영향력, 그 실체는 무엇인가? 세계 금융의 중심, 뉴욕 월스트리트. 500년이 지난 지금 유태인은 월스트리트의 주인공이 되었다. 베어 스턴스, 골드만삭스, 리만 브라더스, 솔로몬 브라더스 등 무수한 금융기업들이 유태인의 지도하에 만들어졌고 현재도 이들의 영향력 하에 운영된다. 또한 역대 유태인 FRB 의장과 절반에 가까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미국 금융 역사에서 유태인들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오늘날 미국은 유태인들의 발명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화점, 패션, IT에서부터 사소한 트렌드 상품까지 그들은 창의적 발상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감성을 읽어냈다. 대표적인 미국 브랜드들을 만들어낸 유태인. 그 힘은 유태인의 오래된 역사에서 비롯됐다. 1920년 영화 산업에 진출한 유태인들은 오늘날 할리우드를 만들어냈다. MGM, 폭스, 워너브라더스 등 거의 모든 할리우드 제작사는 유태인이 창립했다. 제작사의 창립뿐만 아니라 많은 유태인 감독들이 할리우드에서 활약했다. 이들에 의해 세계 영화의 중심은 유럽에서 미국 할리우드로 이동했다. 유태인의 권력과 영향력. 그것은 공동체의 결속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그 힘은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세계는 이 유태인 파워를 주목할 것이다. 네, 미국을 움직이는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 역사의 끝날이 다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회복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과 이란 전쟁 일어나고 있는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지금 그 많은 포탄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아이언돔이라고 해가지고 그 포탄들 오면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정보망이 뛰어납니다. 이 이스라엘은 미국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계적인 명품들은 거의 유대인들 겁니다. 하물며 커피숍, 이 스타벅스도 유대인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통계를 한번 봐보니까 스타벅스 매출이 1년에 2조더라고요, 2조. 2조인데 한 매장당 평균을 제가 내봤더니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리더라고요. 한 달에 한 1억 정도. 그 돈이 이제 로얄티가 유대인들한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세계에서 샀다는 말도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만든 작품들이에요. 전부 명품들도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유대인의 계획에 이제 속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여하튼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 수가 있고
또 세계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지금 때가 어느 때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됐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마지막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뉴스 보면서도 이스라엘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이스라엘을 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르엘 평야가 있어요. 거기에 무기토라는 이제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3차 대전이 시작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에스겔 38장과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씀대로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로 멸망한다겠죠. 베드로 후서 3장 6절, 7절, 뭐 10절, 11절에 보면 핵전쟁을 이제 뜻한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면 1초라도 하나님이 쉬어버리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멈추지 않고 해가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지 않고 있어요. 공기의 성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성경을 이렇게 배우시면서 잘 아시고 마음으로 잘 새겨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이 시간 후에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현재와 앞으로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제 그 설명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체조하시고 잠깐 쉬시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쳐 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쳐 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쳐 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쳐 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쳐 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쳐 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쳐 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 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쳐 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다 들으셨죠? 오른쪽 분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죠. 오른쪽 분, 왼쪽 분이 오른쪽. 오른쪽, 왼쪽 모르시네요. 오른쪽 분 주물러 두시고, 왼쪽은 내일 하겠습니다. 왼쪽은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면. 네, 화면을 보시죠.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징조가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람산은 해발 한 800m 정도 됩니다. 자료 보니까 800m도 있고 815m도 있고 830m도 있고 그러는데 800m 정도 잡고 계양산 보니까 395m더라고요. 한 400m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제 해발이 그 높습니다. 감람산 거기는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는 것보다 계양산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주님 일을 하다가 감람산에 가서 주로 이제 주무셨죠. 여기에 이제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다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는데요. 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을 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너희가 나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은 남을 속이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다. 24장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많은 난리 사건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사상 전쟁들, 이런 나라 간의 분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 기근은 굶어 죽는 거죠. 이제 지진. 지진도 적은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들. 그래서 지진이 20세기 들어와서 리터 7.0 이상의 지진이 급격하게 증가돼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가짜 선지자들이죠. 가짜 그리스도,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들, 이단들이 또 많이 나타납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전보다 지금의 세계는, 지금의 세상은 이웃과의 사랑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파트에 살아도요, 앞집과 거의 인사만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수십 년 전에는 마을이 한 가족같이 그렇게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간의 의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어떤 정,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냉정한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린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누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전 세계 언어로 4천 개 가까이 언어로 번역돼서 지금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어요. 80개국 이상의 나라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천국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되면 그때 이제 끝이 온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인데, 무화과 나무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제 여름이 오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끝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즉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오셨고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림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1948년 회복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하고 회복했습니다. 이 독립한 이후로 하나님이 생각한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마지막 시대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마지막 징조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성을 얻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서라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마음이 둔화해지는 이유가 방탕한 생활, 술 취하는 생활, 생활의 염려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로써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데 덕과 같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 중에 큰 지진이에요. 올해 6월 12일에 부안에 4.8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큰 지진들이 일어나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그 신문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터 지진을 이제 측정하는 단위죠. 리터 7.0의 지진이 20세기 들어와서 급격하게 증가됐어요. 그 다음에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 해에 1800만 명이 굶어 죽은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죠? 우리는 어떻게 죽어요? 배불러 죽죠. 밥 먹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수년 전에요.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가 1년에 한 10조 정도 된대요. 근데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800만 명이 한 해에 죽어간대요.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온열, 온역, 전염병이죠. 몇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3년 동안을 제대로 활동을 못 했잖아요. 그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생활을 속박하는 그런 시기도 됐지만 또 우리에게는 교훈을 얻는 그런 시기도 됐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기 때문에 빨리 깨어서 구원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교훈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광양제철에 있는 광양에 지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코로나 시기에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이제 광양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교회는 수가 3분의 1로 줄었대요. 3분의 1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제 그 사람이 걱정하더라고요. 수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교회가 커서 그래서 우리가 바꾸자고, 그 사람한테 교회당을 바꾸자고 말은 했었는데,
하여튼 이런 코로나 또는 그 전에 뭐 사스 뭐또뭐 여러 가지 이런 전염병들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더 커지고 더 많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무서운 일들, 테러 사건들, 하늘로서 큰 징조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징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마지막 세대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가 최고예요. 돈을 사랑하며 황금 만능주의자 돈이 최고인 줄 알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저희들 어렸을 때와 지금하고는 부모 아이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부모를 거역하는 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함,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참소는 거짓되게 꾸며서 고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 사건이 많아요. 절제하지 못하죠. 참을성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시대 모습이에요. 살아없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뭐 이런 말도 있죠.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고. 에?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사람을 배반하여 팔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한국 사람도 조급하잖아요. 이게 또 장점도 있더라고요. 조급하니까 한국이 많은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외국에서 막 놀려먹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도 이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조급하죠. 마음이 조급합니다. 자고 자기를 높이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유대인들의 3S 작전 3S 전략이 있죠. 섹스, 스크린, 스포츠. 이런 문화를 유대인들이 이제 펼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가 낡아져요. 히브리서 1장 11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옷은 이제 오래 놔두고 입으면 낡아지죠. 지구가 낡아졌어요, 지금. 지구에 지금 사는 사람이 80억이 넘습니다. 81억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정 인구는 25억이라고 합니다. 거의 3배 이상이죠. 그냥 어쩔 수 없이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해가 심하고 정말 깨끗한 곳이 없을 정도로 지구가 낡아져 버렸습니다. 더잘 살기 위해서 지구를 그 낡아지는 해치는 그런 대상은 사람밖에 없대요. 동물이나 식물은 지구를 해치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더잘 살기 위해서 지구를 해치고 있고 지금 지구가 낡아지고 있어요. 수십 년 전에는 냇가에서 빨래했습니다. 우물물 떠먹었어요. 지금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시골에 가면 우물물 다 폐쇄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미군들이 이 물을 사 먹고 물을 미국에서 공수해서 먹는다고 하니까 속으로 미쳤다겠어요. 아니 지하수도 나오는데 왜 물을 사 먹냐고 물을 미국에서 공수해 먹냐. 지금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런 시대가 낡아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달됐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도로망이 세계 2위 돼요. 1위는 영국이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루 만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웬만하면 한국의 끝에서 끝까지 하루에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올 수 있어요.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고 지식이 더했죠. 인터넷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이 있는데 스마트폰만 펴면 지구의 반대편에 일어난 일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지금 검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교하면서 잘못 설교하면 바로 검색합니다. 그거 아닌데. 그래서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검색하고 확인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제 살고 있습니다. 자료 한번 봐보시죠. 가짜 그리스도, 가짜 하나님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짜 예수들, 가짜 예수, 예수님의 묘.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지 않아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걸 믿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조이성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나를 봐주라. 내가 하나님이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자칭 예수 환자 급증한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 아내 15명 탄압 대비 전쟁을 준비하고 교주 코레시가요. 이 사람 조금 양심적이어서 예수 동생이다라고 하고. 예, 이제 일부 종교단체 정말로 내세워서 신도들의 거액 헌금을 종용하고 재산 모두 바친 뒤 빚까지 내서 가정 파탄 피해자 급속히 늘었다. 조이성 이 사람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하나님이면 영혼 구원도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풍년들게 하겠다. 남북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루겠다. 하나도 못 이루고 죽었어요. 감옥에서. 가짜야 가짜.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2차 대전 이후에. 유혈 분쟁 최다다. 46개국에서 전쟁하고 있다. 냉전보다 무서운 인종, 종교 갈등이다. 평화는 언제쯤 오겠냐.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지구촌. 기근, 굶어 죽는 것. 작년 몇만 명이죠? 1800만 명 굶어 죽었어요.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것. 심하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몽골이나 중국이나 필리핀 또는 이제 남미 이렇게 선교 가보면요. 가난한 사람 한없이 가난해요. 우리나라 그 10분의 1에 이제 한 달에 이제 벌이도 안 됩니다. 이제 20만 원, 30만 원. 그래서 필리핀 같은 데는 저희가 선교하는 곳이 이제 거의 빈민촌인데 그냥 판자로 막아 놓고 살아요. 그럼 부엌이 없어요. 평균 이제 그 월 수입이 20에서 30만 원 정도. 밥을 어떻게 먹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자들은 또 엄청나게 부자로 잘 살아요. 인건비가 싸니까. 멕시코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12억이 하루 1달러, 1,200원이죠. 우리나라 지금 밥값이 아무리 싸도 만 원 넘잖아요. 근데 1,200원으로 사는 거야. 인류 최대 위협은 테러 아닌 질병과 빈곤이다. 굶어가는 엄마를 아들이 이제 울부짖고 있죠. 굶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인육이라도 먹게 해달라. 평양에서요,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평양시장에 맛있는 고기가 나와서 금방 팔렸대요. 근데 며칠 후에 보니까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겁니다, 이거. 실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세계 인구 2050년 100억 돌파한다. 지구 이미 생물학적 한계 도달했다. 식량 대란 현실로 다가온다. 한 끼 밥이라도 10대들 목숨 건 도강. 저기 압록강 가보니까요. 중국에 이제 제가 그 북한 건너편에 도문이라는 곳에 이제 선교를 갔었는데
강이 별로 이렇게 넓지 않아요. 헤엄쳐서 충분히 갈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인기 있는 남자들이 이그 압록강 근방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대요. 왜냐하면 돈 받고 넘겨준대요. 돈이 많대요. 그래서 인기 있는 남자들 중에 속한대요. 한끼 밥이라도 10대들 목숨 걸고 강을 건넙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일어나죠. 전 세계 연 1500만 번 지진이 일어나고 고베에서 서울도 강진 발생 가능성이 57%다. 지진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죠. 20세기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원역, 전염병이죠. 전염병 세계화. 에이즈고, 사스고, 살인독감이고, 광우병, 조류독감, 최근에는 코로나, 불법 이성암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부가 살려달라고 40분간을 외쳤는데 냉정한 이웃이 창으로 내다보고 신고도 안한 거예요. 결국은 폭행당해서 숨졌습니다. 전화 좀 하지, 112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을 건데.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무정한 세상입니다. 범죄 17.1초마다 한건 발생한다. 지구와 옥과 같이 낡아졌습니다. 기상재앙. 올해 정말 더웠죠? 여름에 정말 더웠습니다. 지구 소멸은 멀지 않았다. 설악산 공기 파입니다. 인기권은 산소, 드링크, 캔. 바다가, 아니, 강이 다 썩었어요. 기형아 출산 10년 새 3배 증가한다.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요. 산성 안개 조심하라. 산성 이슬, 지구촌 허파가 죽어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번역돼서 전파되고 있어요. 2002년에 2287개인데 급격하게 늘어나요. 2300개, 2500개, 그 다음에 3610개, 작년에 3610개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라는 거예요. 영생 얻으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사야 28장 22절에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이사야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마지막이 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도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죠. 지난해는 여섯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폭설, 아이고, 눈이 눈이 왔어요.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뉴욕에는 이제 폭염이 이렇게 불었습니다. 이게 다 5월 날씨입니다. 영국도 지난달 전기와 가스 요금이 54%나 배추, 무, 뭐 깻잎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 밀 가격 추이를 보면 전쟁으로 현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심한 가뭄은 1200년 만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가뭄으로 생계 전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이 120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가운데 중부 지역에선 큰 물난리가 났습니다. 흙탕물이 흐르는 강물 옆에 위태롭게 서 있던 건물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번 홍수는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사흘간 집중된 폭우와 갑작스러운 고온으로 산 정상에 있던 눈이 같은 날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선 토네이도급 폭풍으로 건물이 부서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6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센 물줄기에 산비탈에 있던 가옥들이 부서집니다. 1961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큰 빙하 덩어리가 떨어져 어마어마하네요. 안타까운 거죠.
맞습니다. 현재 지구의 시간이 있습니다. 큰일 났어요. 꼭 구원 받으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징조를 이제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거듭난 사람을 하늘로 끌어올려가는 그런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보시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천사장입니다. 대천사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젖자 강림은 이제 컴다운,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구원받아 죽은 분들이 먼저 올라가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끌어올린 거예요. 그게 이제 휴거, 끌 휴자, 들 것자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휴거라는 사건이고요. 5장 1절,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 땅 이룬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우리는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해요. 이 시기가 때가 되면 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이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몸, 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그래서 변케 해서 하늘로 끌어올리셔요. 모래와 쇳가루가 상자에 있을 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 자석의 힘에 의해서 쇳가루가 올라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변케 해서 하늘로 올리셔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고 했어요. 휴거가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많아요. 하나님이 비밀이고 예수님이 비밀이고 또 교회가 비밀이고 구원이 비밀이고 복음이 비밀이고 휴거가 비밀이고 비밀이 많아요. 아는 자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냐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순식간에 변화돼서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요. 누가복음 17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누구는 데려감을 당합니까? 하나예요. 두 명 중에 하나, 거듭난 사람. 하나는 버려담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매를,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조적인 모습이고요.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휴거 때가 되면 거듭난 사람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집사람 치마 잡고 올라가란다. 절대 못 올라가요. 절대 못 올라가.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함께 읽으시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돼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중동지방은요, 도둑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문은 잠겨졌을 거니까 어떻게 도둑질을 하냐면 흙으로 이제 주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벽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이 올 것을 예비하고 있듯이 우리가 깨어 있어라 하는 거예요. 그 휴거 때가 올 것인데 그것을 깨어서 기다리라 하는 거예요. 자, 휴거에 관한 내용 잠깐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인데요. 쭉 보시면,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징조의 모습.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아브라함 약 2000년 정도 잡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기를 약 2000년 잡는데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전에는 양심대로 살고 방치했다라고 해서 양심시대, 방치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죠. 그래서 선민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줬어요. 선민시대, 율법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은혜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휴거 사건이에요. 그리고 7년 동안 거듭난 사람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요. 그리고 7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한번 이제 뒤집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을 이루다가 그 후에 천년 왕국 후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후반부를 조금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가 있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과 저주와 죽음을 당했지만 회복하고 마지막 징조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듭난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공중재림, 휴거 사건이 생기고 이 땅에는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삼년 반은 거짓 평화가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가짜 평화가, 거짓 평화가 있고,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세계 정부를 이제 통해서 666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받게 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핵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끝이 나고 예수님은 지상에 내려오셔서 세상을 한번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천년 왕국이고, 그 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하게 가는 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의 내용이에요. 자, 휴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가 때가 되면 이쁜 나비가 되죠. 이 알이 때가 되면 달기 되고 새가 되죠. 이거는 부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매미는 군뱅이로 13년 내지 17년을 보내다가 때가 되면 군뱅이 후에 매미가 됩니다. 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탈바꿈을 해서 매미가 되죠.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두 사람 있는데 한 사람만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사람이 맷돌 갖고 있고 두 사람이 누워있는데 한 사람만 올라가요. 즉 거듭난 사람만 올라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셨습니다. 다시 오셨습니다. 다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이죠. 먼저 구원받아 죽으신 분들이 먼저 가요. 하늘로 올라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린다고 해서 끌 휴자 들 것자죠. 휴거 사건이 생기게 될 겁니다. 마치 상자에 모래알과 쇳가루를 뿌려놓고 자석 지남철이 왔다 갔다 하면
자석의 힘에서 쇳가루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몸무게 무거워도 가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거동을 못하셔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서 끌어올리십니다. 이것이 휴거사건이에요. 교회에 휴거사건이 생겼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간 보장은 없죠.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자, 여기 영상 하나 보시죠. 몇 사람 남았습니다. 내가 남았다면 어쩔까요? 아유 레이디,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1907년도에 우리나라 성령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길선주 목사님께서 이 말세도를 이제 붙여놓고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이 말세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에서 가르친 것 같아요. 이 내용의 순서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쭉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징조를 보이시고 교회가 형성되고 혼인 언약이죠. 그러니까 공중에서 혼인 잔치를 7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천년 왕국이 생긴다는 게 이제 말세도의 내용인데 우리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지만 그 말씀이 정확히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왜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두 시간씩 듣고 결론을 얻지 못한다면, 또 결실을 얻지 못한다면 이 시간들이 중요한 시간이 되지 못하고 그냥 킬링타임이 될 겁니다. 그냥 시간을 죽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맨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함께 읽으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은 부인해요. 즉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인 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믿음은 없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라고 쓰셨죠? 내가 돌아서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잠언 3장 1절부터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잠언 13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망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내일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666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바코드를 가리킵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나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결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도 중요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더 중요한 날이에요. 모레는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목소리 커서 좋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김주아 앵커 아시죠? MBC 앵커였다. 지금은 MBN 앵커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AI가 인공지능인데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게 인공적으로 이제 지능을 넣어서 이제 사람 같이 이렇게 이제 활동이나 말을 하게 하는 건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전까지 뉴스를 진행한 인간 앵커 김주아가 아닌 사이버 공간에만 존재하는 AI 앵커 김주아입니다. 팁 2 화면으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오늘은 인간 기자, 민경영 기자와 함께 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AI예요. 조금 전에 실제 김주아 앵커를 만나고 왔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봐도 거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뉴스를 진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실제 김주아 앵커의 모습이 담긴 영상 10시간 분량을 학습해 탄생했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목소리, 말투, 표정, 입모양, 동작 정보를 꼼꼼하게 익히는 이른바 딥러닝 과정을 거친 건데요. 새로운 뉴스 원고를 받으면 배운 것들을 응용해 실제 김주아 앵커와 똑같은 모습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죠. 사실 이미 한 달 전부터는 저희 MBN의 온라인 뉴스를 담당해 주시고 있잖아요. 보시는 분들의 평가는 어떻던가요? 제가 데뷔한 지도 이제 한 달 됐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상으로 하루 4번씩 주요 뉴스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를 본 시청자분들께서 신기하다서부터 소름 끼친다까지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실제 인간 앵커와 똑같다는 칭찬인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AI 앵커는 저희 MBN이 국내 방송사 중에서는 최초로 실전에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다른 AI 앵커들이 활약하고 있다던데 설명해 주시죠. 네, 일본과 중국에서 제 친구들이 이미 활발히 활약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온 TV는 지난 2018년 AI가 탑재된 안드로이드 로봇 에리카를 앵커로 채용했고요. NHK와 중국 CCTV, 신화통신 등이 실전에 AI 앵커를 투입해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뉴스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뭐 이런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많아야 하고 준비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데 AI 앵커는 사실 뭐 장소도 필요 없고 투입되는 장비나 시간도 많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약하실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은 온라인에서만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지만 조만간 TV를 통해 여러분 안방에서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뉴스를 진행할 수 있어 자연재해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인간 앵커보다 더 빨리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앵커 김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시죠? 지금 세계가 이렇게 변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은 이게 666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이제 자세히 이제 배우도록 하고 일단 맛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666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배우시고 또 우리의 상태에 대해 나의 상태에 대해서 배우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더 중요한 날. 모레는 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꼭 말씀을 들으시러 오셔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일차 말씀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하였고 지금은 전 세계를 움직이는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징조도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휴거 사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더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모두가 말씀으로 구원받는 귀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모레는 결론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과 시간입니다. 끝까지 참석하는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